여러분, 요새 외출하기 딱 좋은 계절이잖아요. 저는 남편과 함께 바닷가 여행을 자주 가거든요. 와, 날씨 왜 이렇게 좋아요? 뷰가 정말 끝내주죠? 근데 여러분, 안전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물에 빠지기라도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저는 완도 여행 갔다가 특별한 제도를 통해서 이걸 득템했어요. 짜잔, 여러분. 제가 이 시가 8만 원 상당의 구명조끼를 60명 한정 공짜. 답례품 제도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해양활동 안전 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득템을 했어요.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완도 고향 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득템할 수 있답니다. 기부인 만큼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세액 공제 가능하고요. 이 세액 공제 덕분에 사실상 공짜로 답례품을 받은 셈이 되는 거예요. 지역 특산물을 이렇게 타실 수 있고요. 기부금의 무려 30%가 포인트로 적립되고요. 포인트 1점이 1원이거든요. 그 포인트로 다시 답례품을 구매 가능하거든요. 답례품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기부한 금액은 다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에 이용이 되더라고요. 좋은 일에 쓰인다고 하니까 왠지 더 의미가 있는 제도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완도군에 기부를 해야 완도군 답례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부 자치제 선택할 때 전라남도 완도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명조끼 답례품 선착순 60명 한정이에요. 공짜로 개 타시고요. 제가 관련 사이트 남길 건데요.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 들어가셔서 기부 지역 선택하실 때 전라남도, 완도 반드시 선택하시고요. 기부도 하고요. 세액 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으니까 공짜인 셈인 거고요. 기부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수령지가 완도군 관내일 때는 해양경찰서에서 직접 방문 전달해 준대요. 짜잔, 구명조끼가 도착했어요. 완도군 완도해경 수협에서 해양 안전을 도모하고자 공익형 답례품을 만들었고요. 완도군 어민이 절대 다수인 완도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제품. 의미가 있겠죠? 이게 알고 봤더니 완도에만 있는 답례품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2025년 10월부터 관련법이 개정돼서 모든 어선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게 의무화가 될 거거든요. 그 전에 미리미리 구명조끼 장만하시면 좋잖아요. 각종 레저 활동 하실 때도 너무 큰 도움이 되겠죠. 저도 해외며 국내며 바닷가, 레저, 관광을 즐기다 보니까 이 구명조끼가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선착순 60명 한정 구명조끼 득템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완도 고향사랑 기부제 누리집 링크도 제가 아래쪽에 걸어둘게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기부하기로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해양활동 안전 배송 서비스도 받아보세요.